끝까지 제시하는 것, 그의 위력, 위력을 약한 고리도 하고 보니까 흩어진 연구인들에게 반성하고 사죄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영국탈 부대가 스포티 그룹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소 이하품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깜빵이 잡혀 들어왔는데 어느 출판사에서 유직씨 책을 발매를 하는 거예요. 특집을. 그리고 이 사람 범죄자인데 범죄자의 책을 내준다는 거잖아요. 좀 더 확인해보자. 이 씨가 출판 중이던 지난해 8월 그의 작품 관련 서적이 정말로 출간됐습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이자 충격이 돼요. 이 씨는 자신이 오는 동안 극단의 이미지를 그의 신화라는 지시가 되어있고 바로 안에 있어도 그의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극단 건물 역시 여전히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쳐다보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어쩌고 도시까지 했는데도 얼굴 보는 게 너무 힘든데. 그렇죠. 2년간. 네. 그렇죠. 이후 택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피해자분들 중에 25명이 보수 있거든요. 그 중에 상당 분들이 본적은 이미 없어요. 전 대표 역시 그중 한 명이었어요. 제가 구속했던 이유는 제일 오래된 회사였기 때문에 구속을 해야지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한 사람이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였고 극단 소속이다. 98년부터 2001년까지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2018년 미투 시점으로 20년 전이었죠. 그런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공소시효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 문제가 너무나 크고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이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공소시효에 가로막혀 기소할 수 없었던 피해, 미녀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파악한 사건은 기소가 된 사건이 8명이었어요. 8명? 예. 네. 공소시효가 맞습니다. 아니, 고소기간이 도과돼서 다 끊어지고 구속된 모습은 처리가 되어서 재판까지 하는 것 같죠. 공소시효라는 경우에 반대로 김택 씨는 기도합니다. 자기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22명 고소에 8명만 고소장이 나왔습니다. 제가 걱정한 만큼 중한 죄